취업포털 커리어 커리어 취업포털 커리어 현직 컨설턴트가 컨설팅해드리는 자소서 항목 분석. 오늘은 디지털 기술로 기업 혁신과 경쟁력을 견인하는 ICT 서비스 전문기업 현대오토에버 자소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가족 친화 기업 및 협력사 동반 성장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2020년 7월 24일 협력 중소기업과 혁신 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의 100억 원 규모의 혁신 주도형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잠시 현대오토웨버의 인재상을 살펴볼까요? 현대오토웨버의 인재상은 화면과 같습니다. IT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군요. 이렇게 멋진 기업 현대오토웨버가 IT 영업 프로젝트 수행 PMPL 부분 경력사원을 상시 채용 중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이며 각 분야별 4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기간을 요구하고 근무지는 서울 강남입니다. 전형 절차는 서류 전형, 역량 면접, 임원 면접, 신체 검사 후 최종 합격이며 자소서 항목은 총 4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현대오토웨버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십시오. 지원 동기에서의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은 이전의 직장에서의 안 좋은 점을 벗어나고자 현재 회사에 지원한다는 흐름입니다. 지원 회사에서도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직장 얘기는 작성하지 마시고 현재 지원하는 회사의 산업에서의 성과 및 차별성, 내 직무 성장에 대한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어필해 주세요. 두 번째 항목, 현대오토웨버에 입사하게 된 후 본인의 경력 목표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는 포부 및 이루고 싶은 직무적 꿈을 먼저 작성하시고 이후 그를 이루기 위한 세부 계획안을 작성하시는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방법은 단기, 중기, 장기, 5년, 10년 뒤의 포부 등 시간적 흐름으로 작성하시는 방법과 세 가지 계획안 등 개수를 정하여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자가 생각하는 포부, 계획에 맞는 흐름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적인 성장에만 국한되지 말고 직무적인 성장 계획, 현대오토웨버의 조직인으로서의 성장 계획을 나누어 작성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대오토웨버는 혁신성, 고객 최우선, 전문성의 인재상을 지닌 조직원을 모집하니 입사 후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매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 희망 직무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주요 강점을 최소 세 가지 이상 기술하십시오. 4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채용이므로 과거 경력사항 중 성과가 높았던 경험 중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된 필요 기술, 역량, 우대사항 항목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강점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강점이 무엇인지 명시한 후에 그것이 자신의 강점이라는 근거를 과거의 경험에서 끌어와야 합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맥락이 없이 장황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체크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에서 과제가 있었는데 지원자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결과를 얻었고 그로 인해 어떤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강점이 되었다라고 작성해 줍니다. 이어서 본인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현대오토웨버에 입사 후 어떤 업무적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 본인이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를 열거하고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경력기술서의 항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경력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하여 지원 직무에 대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어필해야 합니다. 담당 프로젝트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해서 가장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수준의 프로젝트부터 작성해 줍니다. 작성한 주요 프로젝트를 내용별로 사업명, 규모, 기간, 본인의 역할과 더불어 객관적인 성과를 제시합니다. 검증할 수 없는 모호한 성과는 작성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성과 내용이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것으로 선택합니다. 지원자의 업무 숙련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입사 지원서에 대한 작성 프로젝트를 면접 시 매우 세세하게 질문받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모든 질문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자소서 쓰시나요? 이제 자소서 쓰세요. 자, 오늘은 현대오토웨버 자소서 항목을
분석해보았습니다.